자랑스러운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영공수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 공군 전우들에게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개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토끼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 생명력과 활동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새해에도 토끼의 좋은 기운을 받아 여러분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한미연합전략 현시, 주변국 카디지 진입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피치블랙 훈련 최초 참가, 밀런 테스트 훈련, 연합현대군 종합훈련 등 국내외의 다양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KF-21 최초 비행, 블랙이글스 영국 리아트 에어쇼 최우수상 수상 등 국가와 공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군 최초의 우주전력인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전력화, 우주작전을 총괄할 우주작전대대 창설 등 우주전력 확대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존중과 배려, 적극적인 소통, 올바른 언어 사용 등을 통해 좋은 공군을 만드는 데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믿음직한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는 조국 영공 수호라는 공군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국방혁신 4.0의 적극적인 추진과 한국형 3축책의 강화를 통해 군사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강도 높은 실전적 연합훈련과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동맹의 가치와 정신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소통이 활발한 깨어있는 조직,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 위기시 더 강해지는 단합된 조직 등 좋은 공군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의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소한 제도나 정책부터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방식대로 해야 하는 일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확고한 원칙의 토대 위에서 규정과 절차에 맞게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변화의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관성에 의한 강한 저항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 결실을 이룰 수 없고 변화 없이는 어떠한 발전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 자세로 방법을 찾고 행동해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길을 찾아 나선 자에게만 그 길은 나를 향해 마주 걸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공군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총장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합쳐진다면 2023년을 우리 공군인 모두가 행복한 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모두의 권투를 빌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방TV